이렇게 갖고 이게 배터리가 서. 그지? 안 되네. 안 되지. 약해. 저기 휴대용 그 전기톱인데 요거를 유용하게 잘 썼어요. 근데 이게 배터리가 용량이 작아서 그런지 5분도 못 쓰고 이게 서요. 동작을 안 하고. 그래서 오늘은 요 배터리 이거를 좀 분해해 가지고 그 같은 용량 같은 사이즈 배터리를 용량을 업그레이드 좀 할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로 $25에 사서 한 2년 썼는데 2년 쓰니까 요 배터리가 좀 이제 맛이 간 것 같고 좋은 배터리를 넣어준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한번 열어서 어떤 배터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아 근데 여기가 그 별렌치네요. 얘는 별렌치야. 별렌치면은 이제 요런 공구 하나 있으면 편합니다. 이게 만능 별렌치인데 요거 예전에 사놨던 거예요. Made in USA인데 요거 하나 있으면은 웬만한 건 다 열려요.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볼게요. 요거 4개 풀었는데 더 있나? 나사가? 열렸다. 자 이렇게 열렸고 여기는 이제 충전 단자 있고 요거는 BMS 있는 것 같고 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.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의 배터리가 있습니다. 요거 5개만 교체하면 되고 요렇게 배선 잘 기억해 놨다가 보면 될 것 같고요. 되게 단순하네요. 요거는 18650 배터리 같은데 제가 집에 여유분으로 사놨던 요 18650 배터리로 교체를 할 겁니다. 사이즈는 이제 똑같고 요거는 용량이 지금 안 써있어요. 아 여기 분해하면은 보이긴 하겠네. 이쪽에 가려져 있네요. 이쪽 안쪽으로 용량은 지금 현재 모르는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산 거고 18650 이거는 구매할 때 용량이 3000mAh라고 했는데 3A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좀 클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분해해서 이거 뜯어내서 용량을 확인해 볼게요. 일단 요쪽에 납땜을 먼저 떼고 이렇게 분해를 할게요.
자, 요거 배터리를 이제 그대로 맞춰가지고 교체를 했는데, 이거는 용량이 1300mAh. 한 개당 18650, 1300mAh죠. 근데 교체한 거는 3000mAh짜리예요. 그러면 용량이 두배 넘게 이제 충전이 되는 거고, 그동안 그 전기톱을 쓸 때마다 5분도 못 버텼는데, 근데 지금은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나가서 한번 써볼게요. 저희 배터리를 교체를 했습니다. 그 정리하면은 기존에 약 1300mAh 짜리 배터리가 5개가 들어 있었는데 18650 3000mAh 용량이 큰 걸로 교체를 했고, 그 2년 쓰니까 기존에 있는 요 배터리가 그 짧아요. 그 사용 시간이.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소리가 더 뭐라 그럴까? 좀 약간 세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의 소리가 좀 나는 것 같고, 예전에는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이게 섰어요. 톱날이 서가지고 못 잘랐는데, 지금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. 배터리 교체하고. 오우, 힘이 좋은데? 자, 배터리 교체하니까 그 힘이 되게 이제 좋아졌습니다. 이거는 생나무예요, 생나무. 이제 생나무가 이렇게 한 방에 잘렸어요. 요거는 교체하기 전에 잠깐 잘랐던 나무인데. 자, 잘랐습니다. 그 교체하기 전에는 이런 거 하나 자르려면은 충전하고 자르고 충전하고 자르고 그랬는데, 저는 주로 이거 가지치기용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돌려보면 약간 이렇게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그 기름을 여기다 이렇게 조금씩 칠해주면은 많이 부드러워져요. 돌아가는 소리가 다르죠? 전에보다 잘 잘린다. 잘 잘리지? 응, 안 멈추고. 가다 서다 그랬는데.